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예, 자, 또 이제 이틀 월요일 화요일 쉬고 6월 5일자 방송 오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저번 이제 그 풀 영상에 있던 많은 피드백들 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너는 오킹 안 다루냐 이게 대해서도 제가 해드렸고요. 예, 많은 걸 해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좀 걱정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뭐 이재명 미스테리를 다루는 바람에 뭐 좀 약간 제 신변에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드럼통 특대 사이즈로 제작 들어갔다는 소식 들었다. 제발 무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제가 또 예,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월요일 화요일 날 외출 자체를 안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예, 자, 일단은 저는 처음에 이걸 좀 다루고 싶어요. 미량. 예, 나락보관소라는 채널이 제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까지 보고 세 번째 영상이 제가 방송 쉬는 동안 올라왔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올렸다면 바로 그냥 100만은 따놓은 당상일 정도로 영상이 업로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많은 조회수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나락보관소라는 신종 레카 유튜버 채널. 예, 여기에다 제가 이런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예? 자, 두 번째 그 밀양 성폭행 주동자 두 번째 공개라 그래가지고 요 영상이 이제 저 떴었죠. 예. 볼보에서 뭐 볼보 어디점인가? 이거 볼보에서 자동차 요 사람이 이제 이번에 공개가 됐었는데 김해 아이 땡 모터스 볼보 전시장 딜러로 예 잘 나간다고 함 해가지고 이렇게 신상을 까가지고 요걸로 인해서 또 이제 계속 뭔가 이 많은 화제성 예 그 사람들의 많은 어떤 그 관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밀양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가 44명으로 좁혀졌었고 그게 오피셜 인원이었는데 그 44명 중에 가장 지분율이 높은 한 명, 두 명, 세 번째 사람까지 이번에 공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공개됐을 때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뭔가 나는 나락보관소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이상하더라라는 거야. 다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야, 이게 진정한 사적 제재지. 이게 진정한 비질란테지. 야, 저런 애들은 정말 그 20년이 지났지만 정말 천벌 받아야 되는 애들이야. 하면서 뭐 어떤 시원함을 느끼신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저 영상 보고 나서 아, 이 채널 뭔가 좀 이상한데? 그 뭔가 어쨌건 나락보관소라는 그 채널 운영하고 있는 그 유튜버를 필두로 이런 모든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통에 있어서 이 가장 앞선에 있는 사람은 결국 나락보관소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채널이 다 좋은데 뭔가 어린애가 운영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내가 받았었어. 쓸데없는 감정 섞인 말도 오타도 많고 거기다가 무슨 별 가치도 않은 단어들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앞에다 깔아놓고 그런 걸로 이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가르침? 뭔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영상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걸 봤을 때 아, 얘 뭔가 좀 이상한데? 그리고 영상에 오타가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그 낌새를 느꼈는데 워낙에나 사람들은 지금 나락보관소라는 저게 진정한 렉하고 저게 진정한 우리가 잊혀져 갈 때쯤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게 저게 진정한 어떤 사적 제재를 넘어선 저게 진정한 정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사실 많이 순화시켰었거든요. 제가 요 댓글을
이 채널 다 좋은데 뭔가 어린애가 운영하는 것 같아. 쓸데없는 감정 섞인 말도 오타도 많네, 영상에. 보는데 뭔가 자꾸 거슬리네. 라고 이제 내 소신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터질 게 터져버린 거예요. 예.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아주 강도 높은 좀 그 댓글로 달았어요. 이럴 줄 알았다. 영상도 뭔가 졸라 엉성하고 오타나고 단어 사전적 정의 갖다 붙이면서 지랄병 하는 거 보고 내가 뭔가 쎄한을 느꼈었는데 결국 이런 일이 터지는구나. 정의감에 이 불타올라서 내가 해서는 될지 해서 안 될지 그리고 팩트 체킹 그리고 크로스 체킹 이런 것들이 다 되어야만 뭔가 공개도 하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엄한 사람을 공개해가지고 이 사적제재가 정말 이 사적제재의 가장 안 좋은 부작용을 일으킨 거예요. 세 번째 사람 공개하는 이 과정에서 네 밀양 가해자 여자친구 자 여러분 이게 밀양 가해자 여자친구가 밀양 가해자는 가해자고 여자친구는 여자친구지 그 여자친구까지 저격하는 이유는 뭘까요? 밀양 가해자 여자친구라면서 특정 네일샵 사장을 저격했습니다. 예. 여자친구는 왜 건드리는 거야? 무슨 밀양 사건에 있어서 무슨 그 사건에 동조를 했을까? 무슨 동조를 했을까요? 예. 네. 굉장히 좀 저격의 대상이 잘못됐어요. 그죠? 근데 이 글이 올라왔어요. 이 글이 올라온 이후로 저 네일샵의 별점 테러랑 댓글 악플이 매우 많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해자의 여자친구의 샵 여자친구의 이제 그 밥벌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좀 남의 밥벌이를 건들면 안 돼요. 이 남의 밥벌이 건드는 게 가장 좀 위험한 저는 짓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요 이 나락보관소에서 그래서 가해자의 여자친구 네일샵을 저격을 했는데 이게 또 알고 보니까 동일 인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과문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락보관소입니다. 제가 올린 커뮤글로 인해서 네일샵 사장이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참 이 나락보관소라는 채널 자체가 자기의 힘이 얼마나 그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 오인 저격을 함으로 인해서 엄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그죠? 전후 사정이 어떻던 간에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공격받고 나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문구 자체가 그 아주 어린 놈의 새끼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채널 운영하는 놈은 아주 어린 놈의 새끼예요. 예.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전에서부터 내가 계속 느꼈단 말이에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영상을 제작을 하고 하는데 그냥 있는 사실 담백한 팩트 한 접시로도 충분히 영상이 제작이 가능할 텐데 뭐 뭔가 좀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얘가 그리고 정보를 얻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옛날 그 밀양 가해자들 싸이월드 주소가 줄줄이 이렇게 딱 나열이 돼 있었는데 그 뒤에 있는 아이디 그러니까 저로 따지면 아프리카 아이디, 아프리카 TV 아이디 티소울 7 이게 내가 옛날부터 쓰던 아이디니까 요걸 갖다가 이제 구글링을 해가지고 그 어떤 그 검색을 해가지고 예 그런 서칭 능력으로 사실 잡아낸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대단한 기술로 잡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예 그 정보력의 수준도 그렇고
팩트체크를 하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정보를 얻기도 하겠지만, 그냥 고작 그런 수준으로 정보를 얻어가지고, 정의감에 불타갖고, 방구석 비질란태가 돼갖고, 이게 뭔 헛짓거리 저격이나 하고 말이죠. 이건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내가 전에서부터 뭔가, 세 번째 영상 올라오면서 뭔가 쎄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게 터지더라니까요. 예? 그리고 하나 또 있죠? 예. 그리고 일단, 44명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 이것도 사실 이제, 이것도 이제 구라라는 게 밝혀졌다. 피해자 가족 동의 받은 것. 라는 겁니다.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이게 저 그 익명성 믿고 사적 제재 하는 거에 사람들이 멍석말이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어떤 그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멍석말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 뭔가 정의적인 어떤 심판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했었겠지만은 지금은 이게 그냥 멍석말이나 다름없지 이게 뭡니까 이게? 예? 그래서 지금 미량 미유네일 운영 중인 정진아입니다. 어젯밤에 이어서 다시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는 마녀사냥으로 인해 아무 상관없는 제 지인들 영업에 큰 피해가 있어 다시 한번 글 적습니다. 저는 미량 성폭행 사건으로 거론되어진 땡땡땡의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이거 봐요. 예? 아 이게 그 저 뭐야 영어 그 OTT 넷플릭스 그 지옥의 그 화살촉이랑 뭐가 달라? 에? 어제 진정서 다 제출하고 법적으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진 첨부를 하는 이유는 상황을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상호 언급 및 유튜브 및 여러 글들의 댓글만으로 상호 정보를 공유한 모든 부분들이 다 빠짐없이 처리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모아두었고요. 예, 진정서 썼고요. 그 네가 저기 그 저 네가 좀 아주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락 보관소. 예. 그, 스스로, 네가 욕을 먹겠습니다. 욕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수단이야? 댓글로 네가 욕 몇 마디 먹으면 그게 책임이 져져? 남의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업장에 피해를 줘놓고 욕하시면 달게 받겠습니까?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뭐야? 어쩌자고. 예? 이게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야? 정정하면 어쩔 건데? 아님 말고 아님 뭐야 이게? 무슨 책임을 줄 수 있을 건데? 응? 대처도 보면은 여러분 어린 티가 너무 나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높은 확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 같아 이 새끼 이거 군대도 안 다녀온 새끼 같은데 느낌이 뭔가 어? 관련 저기로 검색을 좀 해볼게요. 네. 그리고 하나 또 있어요, 여러분들. 이 미친놈이네, 이거. 아무튼 간에, 정의는 딱 엊그저께까지였어. 그 뭐냐, 아이언 모터스의 그 두 번째 그 미량 사건의 두 번째 가해자로 지목된 44명 중에 이 두 번째 몽따주가 올라왔죠. 예. 그 사람이 아이언 모터스에서 볼보 딜러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이 일파만파 퍼져서 이거는 헛저격이 아니라 올바른 저격이었죠. 정확하게, 예, 조준점을 정확하게 겨누고 겨냥을 했고 그게 정확하게 맞는 바람에 이 사람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예. 이 직장을 잃었어요.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줘야 돼요. 이건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줘야 돼요. 예. 이게 정말 그 사회적으로 이
요거는 사회적으로 더 활동을 아예 그냥 경력을 단절시켜버리는 정도의 파워였죠. 예, 사람들이 또 알아내가지고 여기저기 다 이렇게 퍼지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 가해자 공개까지는 좋았다 이거야. 잘한 건 잘한 게 맞죠. 근데 이제 뭐가 있냐? 그 아까 말씀드렸던 44개 정부 자료 수집 다 해놓고 영상 업로드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꾸 숨고 인스타 삭제해버리고 이러는데 어떡하실 건가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라고 했었잖아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와 저 사람 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이제 그 예전에 공개되어 있는 싸이월드 주소 뒷부분 아이디 갖다가 서치해가지고 그걸로 잡아낸 거죠. 예, 어떤 그 저 사람의 그 신상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데랑 뭔가 이제 뭔가 커넥션이 있거나 그러면은 금방금방 찾아내겠죠. 예. 아무래도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전부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신상 정보 같은 것이.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열람권이 있는 새끼도 아니에요, 이 새끼는. 예? 그냥 얻어 걸린 거야. 근데 이 새끼가 방구석에서 이제 갑자기 비질한테 빙의해가지고 막, 예, 무슨, 지가 저 데스노트 L 마냥, 어? 다 알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가지고 헛저격해가지고 엄한 사람 피해받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하는데 스틸세이님이 한번 역으로 생각해봐요. 우리 누나가 네일샵 차려가지고 어렵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네일샵에다 전화가 야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미친년아 전화오고 갑자기 에? 딱 이제 일 뭐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살겠냐고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 오인사격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너무 크잖아요. 이거 테러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테러지. 예. 이거에 대해서 빡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예. 거기다가 얘는 무슨 명분으로 사적제재를 하냐, 이거야. 제가 저번 시간에는 옳게 된 사적제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만은 사람들에게 많이 잊혀져 가고 있었던 사건이기도 했고, 정말 극악무도한 청소년 범죄 중에 단연 원탑이에요, 정말. 밀양 그 성폭행 그 가해자 이 44명은 거기 더 나아가서 밀양의 어떤 이 지역만의 어떤 폐쇄적인 그런 분위기나 뭐 마치 여러분들이 신안을 언급했을 때 신안에 대한 이미지처럼 예 그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조명시키고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극악무도한 일이 있었고 얘네들은 아직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참 사적제재라는 게 옳게 된 수단으로 발휘가 되고 있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저번 시간까지는. 근데 지금 이번에 보면은 이게 뭐 하는 거냐 말이죠. 44명의 데이터베이스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고 있었다라면은 이런 헛저격은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해자랑 사귀고 있는 지금 여자친구는 무슨 잘못이냐는 얘기예요. 예? 그게 뭐 연좌제를 가자는 건데 여러분 연좌제에 동의하시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연좌제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동조한 부모들은 당연히 연좌제에 넣어도 될 만큼 아주 자기 새끼만 감싸도는 그런 정말 썩어빠진 그 부모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핏줄들은 당연히 지탄받아야 마땅하겠지만 글쎄요. 여자친구까지는 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슨 생각으로 여자친구까지 저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부터 괴롭혀가지고 이렇게 야금야금 무슨 약간 더글놀이를 생각하고 이 새끼가 그렇게 했었을까요? 그렇다면 아주 이 새끼는 어린 놈의 새끼예요. 나락보관소라는 녀석은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전 세 번째 영상 보고 알았다니까요. 이 새끼 뭔가 이상한 새끼다.
영상 앞에다가 이상한 무슨 그냥 모두가 알고 있는 통용적으로 쓰이는 그런 단어를 갖다가 사전적 정의를 갖다 보여주면서 뭐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뭔가 이런 거 보니까 이 새끼 약간 좀 어깨뽕이 많이 차 있구나. 예. 오타도 너무 많고 뭔가 거기서 내가 쎄함을 느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날에 바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뭔가 내 촉이 맞는 것 같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 같아, 이 새끼는. 뭘로 책임질까요, 얘는? 무엇으로 책임질 수 있을까요? 저를 욕해 주십시오. 네가 예수야? 아니 뭐 지가 예수야? 자 여러분들 제가 헛적역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정말 많은 관심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 정말 모든 언론사에서도 다 제 자료를 쓰려고 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크나큰 떠오르는 화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지만 잘못 저격했습니다. 지가 예수야? 저를 욕하십시오. 뭔데? 뭔데 멋진 척하고 뭔데 영웅인 척해? 피해 복구에 힘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꼴값만 떨고 있지. 정작 이 피해 복구에는 아무런 지금 도움을 못 주고 있어요. 며칠 만에 구독자 30만 명 찍고 조회수 개떡상에서 배아픈 코트는 개추장. 아이 그런 짜치는 소리를 왜 하십니까? 저런 남을 까디짓고 남을 갖다가 남의 그 허물, 남의 그 그림자만 쫓는 짓거리는 결국은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걸로 구독자 수 채우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은 또 다른 희생, 또 다른 뭔가 먹잇감을 계속 찾아야 되는데 남의 살 파먹는 걸로는 오래 못 가요, 니마. 예. 저런 어줍잖은 생각하는 새끼들이 이제 다이소 같은 데 가가지고 가면 같은 거 사 거기다가 이제 막 그려가고 뭐 졸라 허접한 가면 뒤집어 쓰고 그러고 자, 여러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그 가면의 일족으로 예? 살고 싶겠죠. 저런 멍청한 새끼들이 배 아파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전혀 저거는 여자친구가 뭔 잘못이야. 여자친구 사업체 그리고 잘못 헛적역해가지고 아예 그냥 마른 하늘에 정말 날벼락을 맞은 거나 다름없는 것인데 예 그죠? 그러니까는 참 제 생각에는 무슨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하나 더 있다면은 얘가 그 골 때리게도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았다 그랬어요. 네. 미량 가해자 공개 피해자 가족 동의를 받은 적 없다. 뭔 말이냐면 자 나락 보관소입니다. 저에게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했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대화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요것도 나는 요것도 잘못됐다고 봐. 이것도 매우 잘못됐어. 이거 2차 피해를 이거 얘가 난 어리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아니 2차 피해가 또 발생될 수 있다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이거 가해자들이 고통받다가 결국은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좁은 밀양 사회에서 그 좁은 밀양 그 폐쇄적인 동네에서 물어 금방 알 텐데 가가지고 피해자에게 또 다른 그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서 해코지를 하면 어떡할 건데 이런 걸 왜 공개하냐고 이 미친 자식아 이 미친 자식이야 나락봉한 새끼 미친 자식이야 미친 자식 너무 생각이 짧고 너무 어려 응? 생각이 짧지. 이거는 명분이 피해자 가족의 동의를 구하고 안 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2차 피해를 또 낳을 수 있단 말이지. 생각이 매우 어리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감사하지만 이거 엄연히 크로스 체크가 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건 지가 말해놓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얘기해놓고 크로스 체크도 안 하고, 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얘기해놓고 크로스 체크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했으면서 뭔 크로스 체크를 얘기를 하는 건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에? 제가 좀 많이 격양돼 보였나요? 아 근데 너무 어린애한테 놀아나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예. 제가 좀 너무 격양된 상태라면은 죄송하고요. 근데 왜 이렇게 또 적을 만드시나요? 아니 뭔 소리? 제가 지금 하는 게 적을 만드는 거라고?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또 적을 만드는 거냐? 뭔 아유 무슨 또 그렇게 또 양비론자처럼 뒤쯤지고 개 헛소리 짓거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 한마디가 그 관심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는 가성비가 괜찮겠지만 저는 그런 거 안 낚여요. 바로 블랙 때립니다. 예, 한번 긁어보려고. 양비론자 마냥 누굴 바보라는 거야. 개쌍욕하면서 흥분하길 바랬겠지. 응 안 먹혀. 대도 않는 어그로 끌지 마. 자 아무튼 그래서 피해자 측 동의를 받은 적 없다는 기사 후에 기사가 떴습니다. 예. 그래서 기사가 그 기사가 뜬 후에 글을 또 수정을 했어요. 예. 남편이 소방관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순 거짓말입니다. 현재 피해받고 계신 동명이인분은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 아이디는 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 번호가 유출돼서 이미 제 카톡으로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카톡이 옵니다. 제 이름은 황선미입니다. 저는 밀양 사건이랑 관계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밀양 가해자 사건 중에 경찰이 된 그 황선미랑은 나이도 맞지 않고 관계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제 번호가 유출되었고 제 남편, 제 자녀, 제 딸까지 사진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어제 오늘 경찰서 방문해서 무분별한 댓글 등 제 번호를 유출한 사람까지 고소하고 왔습니다. 저 또한 밀양 사건에 대해서 너무 슬프고 화나는 국민 중 한 사람이지만 제대로 된 팩트 체크 후에 글 작성 또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어? 황선미랑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번호가 유출돼서 현재 죄 없는 일반인의 아이부터 남편 사진까지 신상 다 털리면서 오인사격 당하는 중. 나락보관소는 현재 피해받고 계시는 동명이인은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 줄 띡 써놓고 아몰랑 조회수 빠는 중. 화살촉 같아, 화살촉. 아니 물론 정이 좋죠. 정이 정말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정이 정말 좋은 단어야. 말 그대로 정의가 정말 중요하고 정말 지켜져야 되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것도 저도 알죠. 예? 근데 그 정의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이 선의의 피해자들이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질 수 있냐는 거죠. 얼굴 하나 안 까고 저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정보들 갖다가 막 무분별하게 퍼뜨리면서 정의를 위해서 희생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약간 디지털 교도소 그 생각나요.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그저 이들의 지인들의 어떤 제보와 서로 밀양 내부에서 제보로 인한 그런 메일들 이런 것들로 정보 얻어가지고 지금 한 명 한 명 공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할 겁니까? 욕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받는 게 아니라 익명으로라도 너가 그 피해 복구에 힘 써야죠. 예? 익명으로라도 뭔가 좀 후원이라도 하고 뭔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피해 받은 사람에 대한 피해 복구를 해야지 네가 욕 처먹으면 끝나는 일이냐고요. 이 사람들도 뭐가 문제냐면 당사자 말고 다른 곳에 화력 분산하지 맙시다 이러다 묻힙니다. 5인 사격 업계 철저히 검토해서 원점 타격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좋아요 4.4천 개나 받은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어? 형 욕할 사람들 욕하면서 사이버레카 유튜버 뻑카라든지 볼 사람은 다 보더라 김정. 화력 분산하지 맙시다 이러다 묻힙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에 대한 이런 반구도 없고 이런 거에 좋아요 찍혀있는 것들만 봐도 이건 거의 뭐 그냥 나는 광기 같아. 어? 초심으로 돌아가 당사자 44명만 우선 조집시다. 그러니까 멍석마리하기 딱 좋은 어떤 그런 타겟팅을 두고 아니 물론 당연히 열받고 진짜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지 그 일 자체가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이번에 뜬 영상 볼게요. 숨 가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포착하고 기억하려 애쓰지만 이내 태어나게 있고 또 근데 전에도 거슬렸던 부분이 이거야. 이거는 당연히 뭐 거슬린 사람이 뭐 나는 개인적으로 거슬려 별것도 아닌 기억이란 그 단어를 갖다 사전적 정의 갖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강박적으로 하대 꼬이치게 된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흘러가고 잊혀짐을 바랬던 사람은 미소 짓는 상황. 연일 이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고 20년이 지난 사건을 왜 다시 언급하냐며 다니던 직장도 나가지 않은 채내 채널을 3초에 한 번씩 새로 고침하고 있는 삶. 여러분들은 내가 이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많은 제보를 받았던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 과거 철없는 시절을 잊어버린 채 이제는 나라의 공공안정과 법 질서를 지키는 순경이 된 자. 밀양 사건의 가해자라며 하루에도 수백 통의 메일을 받고 댓글로도 엄청난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 사람들에게 이름은 알려졌지만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전해지지 않은 인물. 하지만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분들은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인거다. 직접적인 가해자. 이거 사람 목소리가 아니고 그 전자녀 같은 TTS 기능이에요. TTS 예. 그 월 얼마 주면은 그걸로 저 영상 제작할 수 있을 영상을 제작할 수 있어요. 자기 목소리로 녹음하지 않아도. 네, TTS 기능입니다. 먹고 공격당하고 있는지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서는 먼저 해당 인물이 왜 욕을 먹고 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천천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올라왔다면 여러분들은 방송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나? 지난 2004년 싸이월드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황선민은 가해자의 미니홈피 박명목에 가해자를 옹호하는 댓글을 남겨 화제가 되었던 인물인 거예요. 뭐 당시 가해자들에게 그 사건이 잘 해결됐냐라며 듣기로는 3명 빼고 다 나오긴 했다고 한다거나 피해자들이 좋도 못생겼다 삐리리들이다라며 가해자를 옹호하는 댓글을 남긴 상황인 것인 거예요. 이후 시간이 그러니까 싸이월드 시절 때 황선미라는 그 이제 여자애들은 사실상 적인 어떤 범죄를 저지를 때 어떤 가담할 수 있는 역할은 망봐주기,
아니면 이제 뭐 언어폭력 정도 되겠죠? 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을 테니까. 예. 그래서 그런 류의 한 명인 거야. 근데 그 이후에 잘 해결됐냐? 듣기로는 세 명인가 빼고 다 나오긴 나왔다더만. 젖도 못생겼다더만. 고생했다, 아무튼. 가해자들 편들어주는. 예. 허무하는 댓글을 남긴 상황인 것인 거예요. 이후 시간이 흘러 2012년 4월 가해자의 친구이자 피해자를 조롱했던 황선미를 황다해로 개명했던 것인 거라. 여기서 황다해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가 아니라 해가 맞는가? 아무튼 당시 순경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경남지방파출소에 근무한다는 기사가 보도된 것인 거라. 즉 의령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 뭐 사건 당시 가해자들을 전나두둔하고 사람들과 설전을 벌였던 인물이라 후폭풍이 컸으며 해당 파출소에서도 항의가 빗발쳤었는데 이후 해당 파출소를 쩍 철 모르고 올린 글이지만 피해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평생의 짐으로 생각하며 자숙하는 삶을 살겠다고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던 거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잊혀질 것이라 생각했던 니언니언은 2016년 시그널이 방영됨과 동시에 또 다시 항의가 시작됐지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며 잠잠해지길 바래왔던 것 같은 거죠. 자 그리고 내가 황다해 경장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던 도중 어떤 용맹스러운 자의 메일을 한 통 받았던 거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인 황선미는 밀양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고 직업도 순경이 아니라며 관련 없는 사람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으니 인증을 할 수 있다면 인증하겠다는 지인의 메일. 그렇게 나는 의문을 가지며 인증을 부탁드린다고 메일을 보냈지만 아예 답장이 없었고 패닉 상태에 빠진 나는 의령파출소 측에 직접 전화를 해봤다는 용맹스러운 구독자분의 제보 메일을 받은 거다. 또한 앞으로도 이 사람을 자신이 내는 세금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계속 근무는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인 거다. 자 그렇다. 이처럼 입사 전 사건이기 때문에 이 남성 아니 여성을 해고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고 가까운 지인이 아닌 이상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어차피 의령 파출소 측은 뻐꾸기 마냥 전화의 없는 대답만 하고 있을 게 뻔하고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바꿔달라고 전화해도 민원 총괄을 따로 있다며 접촉을 막고 있는 것인 거다. 즉 진짜 전화의 알바는 포인트는 2012년에 이 사건이 터졌는데 고작 대기 발령이 끝이고 승진까지 했으며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아직도 잘 근무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 가까운 지인이 아니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 거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생각할까? 어차피 너를 근무처에서 쫓아낼 법적 근거는 전혀 없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뭐 내 댓글로 남편이 소방관이니 뭐니 하는 헛소문이 있긴 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현재 6살 된 아들과 딸을 잘 키우고 있는 상황이며 카톡 아이디와 블로그 주소를 대조해보면 동일인임을 알 수 있는 거다. 자 그리고 내가 이전부터 해당 인물을 다뤄달라는 요청을 엄청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루길 망설인 이유는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도 아닐 뿐더러 옹호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욕을 먹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였었는데 밀양 사건을 다루면서부터 계속된 요청에 최근 근황을 소개했지만 가해자들이 요청하여 다루기 시작한 것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해당 제보 메일에 따르면 황다혜는 당시 자신들을 옹호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도 당시 사건이 언급되거나 시끄러워지면 피해자들의 탓을 수시로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피해자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재 피해자분의 상태를 전해들었는데 이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니 참고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도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밀양 사건을 다루면서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호응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나 내가 하는 말들이 매번 기사화되고 시끄러운 건 나도 원치 않는 부분인 거다. 아무튼 내가 혼자 싸우는 느낌이 들지 않게 같이 싸워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며 앞으로도 혼자가 아니라 같이 싸울 수 있게 많이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는 거다. 끝. 헛자격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에 대한 거 내용은 아무도 없네. 광기다 광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게 잘하고 있는 짓인가도 싶고, 예. 지금 올라온 영상의 맥락도 모르겠고. 그 현실에서 비질란테가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지금도 나한테 비아냥거리는 인간들도 그러고 참 씨발 그냥 환멸난다. 환멸나고 아주 뭐 아주 염증이 느껴진다. 그냥 어우 막 지겹다. 담배 한 대 피고 할게 여러분들. 어우 토할 것 같아. 중대장이요? 중대장 사건 그게 저 아 그 여자 중대장이 그 애들 갖다가 풀군장으로 그 애들 힘들다고 한 애들 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망사고 일어났는데 어 전례 없는 그런 저 보호가 들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받는 부분들이요. 자 그거 좀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그때 또 저번에 일요일 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좀 넘어가던 걸로 하고요. 예. 나는 이제 뭐 나락보관소에 올라오는 저 영상들이나 이런 걸로는 뭐 굳이 예, 방송의 소재로 다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일어난 병크도 꽤나 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자기 영상에 올린 내용도 없고 어 그냥 한 줄 띡 써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해 나는 그것도. 내가 말한 내용이 밀양 성폭행 그 가해자들 옹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간들이 있을까? 있으면 그 사람들 문제인 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예. 자, 아무튼 뭐 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